자, 이사주는 현재 그 뭐 원정 도박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되어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뭐 사장이었던, 지금 그만뒀죠? 물러났죠. 양현석 사주입니다. 시간은 제가 뭐 그냥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 양현석의 울로나 여러 가지 패턴을 볼 때 병인 씨가 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자신합니다. 일단 이사주는 아주 추울 때 태어났습니다. 추월은 아주 추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토일간에 추월에 태어나면 돈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후가 시급하다. 네, 조후가 시급한 사주가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도 조후가 시급하고, 무토기토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도 조후가 시급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토라는 것을 얼어버리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반드시 조후용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따뜻하게 데워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월에서 이게 조후를 해주고 있다. 자, 시간을 제가 병인식을 잡은 것도 이 사주는 조후가 정화 하나 가지고는 이렇게 잘 나가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병인 싫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이 조용신의 통근처가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도 조가 용신이 됩니다. 자, 추월에서 투관된 게 없어요. 오로지 조만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무슨 격으로 봐야 되느냐. 일단 지지에서 유축 금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이 사주는 가 자 유금이었다면 식신격이 되겠는데, 이게 합을 이루면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음양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 식상격으로 일단 잡습니다. 식신과 상관 둘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잡습니다. 자, 일단은 가식상격으로 잡는데, 가식상격으로 잡는데, 대운에서 흘러 들어오면서, 이 대운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 강한 게 들어오면 병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지가 유금일 때는 확실하게 식신격이 상관격이 만들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병격이 오게 된다. 그래서 월지 투간이 아니라도 이와 같이 을목이 들어오면 임목에 통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것도 역시 월지 통근이 아니기 때문에 가 편관격이 됩니다. 자, 갑목이 들어오면 가 정관격이 됩니다. 자, 이때 계수 때는 월지 투간이 오죠. 이때는 재격이 됩니다. 자, 추월에 격 잡는 것은, 자, 우리가 추월을 가지고 격을 잡을 때는, 자, 개, 신, 기로도 잡을 수 있고, 또 이게 없으면 임수로도 잡을 수 있고, 경금으로도 잡을 수 있고, 무토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주는 일간 자체가 토기 때문에, 이 무토기토는 비경급제는 격이 안 된다.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정격으로, 월지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금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 편관격이 오면, 편관격에서 성격 요인 중에 편관격에서 다 설명하기는, 편관격마다 제가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편관격에서 성격 요인 중에 쓸 수 있는 게 살인상생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도 가평강격입니다. 살인상생. 평강과 인성이 있을 때는 서로 살인상생하면서 성격된다. 그래서 이 시기는 성격된 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정강격에서는 인성이라는 것이 최대의 용신이에요. 이때는 가 정강격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조용신이면서 격궁용신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아주 좋은 시기로 판단합니다. 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양현석이가 이제 그 강변 공고의 자를 중에 건축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이제 학교 있으면서 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마이클 잭슨의 그 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춤을 열심히 췄어요. 그거는 뭐냐면 가식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무차 강조하지만 가식성격. 식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식상은 식신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다. 또 체육도 잘합니다. 체육, 예체능. 유엔진 사주는 거의 종합격이기 때문에 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예술적 재능, 식신 상관만 이루어진 사주이기 때문에 체육도 잘한다. 그 다음에 머리 좋다. 자, 세 번째는 창조적이다. 즉 말하자면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만들어내. 새로운 어떤 춤의 패턴,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녔다. 네 번째, 아이디어도 풍부하다. 그 다음에 손재주도 있고, 그 다음에 촉이 빠르다. 아주 촉이 빠릅니다. 눈치 빠르고 촉이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식신상관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특성들을 본인이 지니고 있다. 그래서 양현석이는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발휘해서 이걸 갖다가 뭐로 승화시켰나? 춤으로 승화시켰다. 그래가지고 건축 관련 기능사도 이 예술이나 이런 쪽이거든요. 재능,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춤추는 친구들이 막 방송에 나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원래 내가 춤을 좋아했으니까 춤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쪽 시대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도중에 스무 살 때니까 한 이쯤 되겠죠. 스무 살 때에 박남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박남정이라는 가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남정과 친구들을 결성해서 댄서 겸 안무가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년까지 활동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다가 스테지라는 이제 친구가 어떤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들긴 했는데 안무도 필요하고 춤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 춤꾼을 찾다 보니까 이 양현석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지 요청으로 양현석은 춤을 가르치다가 스테지가 만든 난 알아요 라는 곡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양현석 스테지에서 노래가 좋은데 혹시 백댄스도 필요하냐 하고 질문을 하자 스테지는 나는 마침 그게 필요하다 해서 둘이서 어기투합 해가지고 만든 팀이 바로 스테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런 이제 그 멤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가 23살 때입니다. 자, 그러면 20대 정관운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들어와가지고 정관이 인성과 딱 결합을 하니까 정관이 인성과 결합하니까 최고의 희나리를 장식하게 됩니다. 정관이 이때는 거의 성격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도 식신격에서는 인성이 있으면 파격인데 이런 경우에 상관격에는 인성이 있으면 당연히 성격이지만 식신격에서는 파격이지만 조용신은 갖다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볼 때는 다 성격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도 성격으로 갑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작제로 변신하는 거는 이제 그 활동 중에 아이들 멤버 활동 중에 그 화성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악에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고 화성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2년 동안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양현석은 스테지와 아이들을 해체하고 나서
양군 기획이라는 것을 선임해서 그걸 나중에는 YG 인터테인먼트로 개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세븐, 넥시, 빅뱅 뭐 이런 애들을 뭐 계속 데뷔를 시킵니다. 이때 운이 좋거든요. 예, 이때 운이 좋거든요. 자, 31살부터 41살은 재끼기 되는데 이때는 비로소 정끼고로 왔다. 정끼. 자, 정끼. 각교를 붙이지 않고 자, 정끼고로 왔다. 자, 그럼 재끼기 돼서 제가 이제 정끼고로 올라왔으니까 재끼기 돼서 성격 바뀐 요인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볼 겁니다. 재끼는 첫째는 정관을 영신한다. 자, 이때는 식상이 없어야 합니다. 자, 정관을 영신하려고 갖다 놨는데 식상을 깨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정관을 깨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평관도 영신할 수 있다. 자, 이건 조건이다. 그러니까 평관을 영신할 때는 그냥 재산하면 그대로 성격이야. 성격. 재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와 떨어져 있고, 재와 살이 떨어져 있고, 비겁이 있을 때. 이때 성격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살이라는 놈은 일간을 공격하는 나쁜 놈이기는 하지만, 재성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켜주는 놈이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이 재격일 때 평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단, 재화인이 붙어 있어 버리면 재생산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재화인이 떨어져 있고, 비겁, 살이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 나타나줘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재생살이에요. 그래서 비급이 있을 때는 평단을 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식상도 씁니다. 자, 이거는 이때는 정관이 없을 것. 자, 식신상관이 재성을 체면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자, 인성을 쓴다. 자, 재인불행하면 재와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 크게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재와인이 서로 붙어 있으면 작은 부자가 됐어요. 소부, 그래도 부자는. 자, 다섯 번째는 일간과 합할 때.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크게 없네. 이게 단에 자, 일간과 합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파격 요인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파격되는 요소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파격 요소는 첫째 재생살, 자, 두 번째는 극신약, 자, 재성은 일간이 자기가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이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신약인 경우. 세 번째는 군극쟁지. 아, 있네. 여섯 번째 있어. 여섯 번째. 궁극쟁제라도 식상이나 관상이 있으면 괜찮다. 이런 경우는 밖에 가리다. 아, 이렇게 이게 성격 요인에 들어갑니다. 자, 궁극쟁제 할 경우도 파격. 자, 네 번째는 돈이라는 건 자기께 내야 돼, 자기께. 일간을 왜 다른 것과 합을 해버리면 안 돼. 일간 왜 다른 것과 합. 그것도 안 돼. 자, 다섯 번째는 무기토 일간이.
자, 해자축을에 태어났어. 조후가 안 된 경우. 여기에 바뀐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에서 오는 이 재성은 재인불에냐 재인접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재인불에로 본다. 그래서 여기에 대부기 된다. 그래서 양현석이는 이때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됩니다. 엄청나게 벌어요. 이때는 제 기억에 인성을 가지고 특히 조용신까지 겸하는 인성을 가지고 이때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40세 상반기에는 빅뱅을 일본에 진출시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했고, 양현석이가 아까 재주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머리도 좋고, 양현석이는 소속사 가수들의 앨범을 직접 믹싱할 수 있는 엔지니어이기도 합니다. 남한테 시키진 않고 이럴 정도로 대단한 실력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성운에 결혼도 하게 됩니다. 아, 원래 결혼은 재성운을 합니다만은. 자, 이 제가 와서 정화하고 묶일 수 있지 않겠냐 보지만, 병화하고 또 충원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안 묶인다. 그래서 제 기억에 일간에 다른 것과 합을 하는 경우로 보면 안 된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그 뒤에 뭐 사항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그건 없겠고요. 이제 뭐 싸이 뭐 강남 스타일도 이 시기에 나옵니다. 이 시기에 강남 스타일 싸이 이 시기에 부호가 됐다. 엄청나게 큰 부자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 시기에, 아, 이거 30대가 아니고 40대 이 시기에 강남 스타일에 나오면서 부자의 반열에, 주식 부자.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반적인 주식 부자만이 아니고 엄청난 부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러면 금년에 왜 좀 이런 악재가 겹치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을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대운에서의 영향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태까지는 재성을 용신하고 살았는데, 지금 51살인데, 51살부터 이 신금이 들어왔어요. 신금이. 이 신금이 강하냐, 수가 강하냐를 판단할 때, 이 상황에서는 이제 수가 투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운에서 오는 이 신금이 이제 투관돼서 들어온 거예요. 자, 들어오니까 이때까지는 재기구로 살았지만 이제는 무슨 기구로 산다? 이건 식신격이 됐다. 자, 식신격이 되면서 격이 바뀐다. 격이 바뀌면 아까 성격요인, 파격요인도 같이 바뀐다 이거예요. 식신격은. 식신격이, 식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식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도시. 식신격에는 인성을 쓸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쓸 수 있어요. 식신격에 인성을 쓰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갑을 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화가 치열할 때, 이때는 갑목일간이 식신격이 되려면 병화가 되겠죠. 병화가 화가 치열한 경우에는 수도 쓴다. 즉 말하자면 임수, 개수도 해서 자기 격을 극하는 인성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쓸 수 있는 게 토기토일간이 토기토일간이 해자축을에 따라서 조가 안된 경우
그때도 쓸 수 있어요. 자, 쓸 수 있는데, 쓸 수는 있지만, 뭐가 문제냐면, 조를 쓸 수는 있어.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 신금이 들어와서, 이게 합을 해버립니다. 자, 합을 하면 그냥 묶인 거예요. 내가 쓰려고 하는, 필요한 것이 합을 하면 그냥 묶인 거예요. 합은 첫째는 묶입니다. 그래서 합을 병신합수에서 수로 하고 보는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묶인다. 자, 두 번째는 변한다. 자, 세 번째는 자, 생산합니다. 그럼 묶이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내 인생에서 써먹으려고 이 식신이라는 놈을 지금 정관에 미리 올렸는데 이게 묶여버렸어. 이게 묶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써먹지를 못한다. 격이라는 그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예요. 식신이라는 길신이에요. 길신은 묶이면 안 된다고요. 길신은 흉신이 격이 됐을 때는 묶을수록 좋고 길신의 격이 되면 묶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격이 묶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예, 대운에서 왔다. 기해라는 이 행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 대운에서 왔다. 대운에서 이미 안 좋은 운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 대운은 천간 한 5년 정도 내지 6년은 YG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0, 지금 한 5, 내지 56까지 YG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된다. 왜? Y, 뭐, 제사라든지, 나라라든지 모든 게 그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면 회사는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YG 같은 1인 기업, 1인 기업이라는 말로는 Y, 그 회사를 끌고 가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기업. 자, 우리가 삼성이나 뭐 SK나 이런 회사들은 총수가 감옥 가 있어도요, 돌아갑니다. 그건 뭐냐면 시스템이 돌아가는 회사하고 시스템이 아니라 그 대표의 역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회사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YG엔터테인먼트 이 회사는 대표가 주지하고 대표의 역량에 의해 가지고 그 회사의가 승패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이런 문제가 오게 되면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뭐 법적인 문제로 지금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안 좋은 적응하죠. 이 시기는 뭐냐면 이 시기는 양행성기는 최소한 51세부터 56세까지 박격시입니다. 자, 제가 성격 박격을 얘기하지만, 이제 이미 자기는 인생에서 쓸모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악재가 겹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법적인 문제, 손재, 이제 그럼 자, 이 시기는 어떻게 될까? 반드시 손재가 따른다. 돈이 나가게 되고 두 번째 법적 문제 자 세 번째는 뭐 또 이제 법적 문제 송사 이런 게 희망이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건강이 나빠진다. 건강 문제도 올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사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시기에 나타난다. 이 시기에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61살 이제 넘어가면, 경호 대원 넘어가면 또 괜찮아질 겁니다. 경호는 이때는 상관격으로 격이 바뀌는데, 상관격에 인승 두 개를 상관 패인하기 때문에 이때는 또 괜찮아집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미대운 뭐, 이때는
일지궁과 충무를 하는데, 일지궁 충하고 을지도 충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제, 좀 안 좋기는 합니다. 일지궁과 충하다는 건 내가 있는 자리가 불안하다는 거고, 또 일지궁과 충하는 시기에는, 가정적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도 좀 조심스러운 시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이제 이 미토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 조용신들의 통근처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보면 좀 괜찮게 보아줄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이 충을 하고 있을 때는 제대로 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는 이 시기에도 별로 의미 없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좀 길게나 짧게 내다보면 51살부터 56살이 합격이고, 길게 내다보면은 한 60살까지도 안 좋은 시기에 들어가겠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사주의 운명을 이렇게 이제 대운으로 크게 큰 틀에서 나눠보면 거의 그 흐름에 따라가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